이화여대 에코과학부의 장익원입니다. 동물의 행동과 생태를 연구하고 있고요. 특히 그 노래하는 동물, 뭐 새, 곤충, 뭐 포유류, 양서류 이 동물의 의사소통을 진화적인 관점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구리하고 그 귀뚜라미는 주로 이 청각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를 이용한 의사소통. 그래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각 의사소통이 중요하듯이 소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 암컷이 소리를 듣고 아, 얘가 나하고 같은 종이다, 아니다. 같은 종인데 얘는 매력적인 수컷이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을 해요. 암컷은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암컷이 선호하는, 거의 이것은 소리로 의사소통하는 모든 동물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일단은 저음을 좋아해요. 저음. 그 무슨 뜻이냐면은 큰 수컷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보통 빠른, 노래를 빠르게 하는 그런 수컷을 좋아해요. 아니면은 좀 크게 한다던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컷을 좋아해요. 다시 말해서 주로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에너제틱한 네, 그러한 수컷, 다시 말해서 건강한 수컷, 그 활동성이 강한 수컷, 네, 이런 수컷을 전반적으로 좋아하죠. 예. 우리 사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동물도 그렇고 늘 의사소통을 하고 살아요. 저는 이 의사소통을 그 인간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방법, 사실 뭐 인간 이분이 솔직히 말한다는 가정 아예 물어보면 대답을 하잖아요. 너 지금 무슨 생각 하고 있어? 슬프니? 나 슬퍼. 뭐 때문에 슬퍼? 뭐 이렇게 내면을 보여주잖아요. 이 참 동물의 의사소통이 매력적인 것이 이 동물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 블랙박스예요. 뭐가 주면은 앙 뭐 반응만 하고 그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대충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동물이 자기 내면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얘들이 의사소통할 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나의 내면을 밖으로 표출하는 게 의사소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동물도 자기 내면을 밖으로 표출할 때가 의사소통. 그래서 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런 동물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저 시민과학은 이제 과학의 민주화, 과학의 대중화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히 지난 세기에는 그 과학은 전문가 집단이 하는 활동, 뭐 저 같은 연구자 뭐 이런 분들이 하는 활동, 되게 뭐 박사학위 필요하고 장비도 엄청 고가 장비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그 활동이 일반인들하고는 너무 멀어졌어요. 그리고 이 과학자들도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현실성이 없는 연구를 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불만이 생겨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건데 막상 알려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아니 저 과학자도 사실 뭐 내가 뭐 저기 과학자이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연구는 이런 것인데, 이게 그래서 가끔씩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을 때 좀 도움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그 시민들의 과학 활동, 이것이 특히 이번 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활성화됐고요. 뭐 이렇게 그 꼭 과학자가 도와주고 시민들이 뭐 이끌려가는 뭐 그런 것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시민들만으로도 충분히 과학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시민 과학이 이제는 정말 그 과학 거의 전 분야에 파고들고 있고, 그 앞으로는 이 시민 과학이 그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내에서도 더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해요. 기술 나아질 필요 전혀 없어요.
기술 나아지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보전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는 더 기술이 너무 많이 나아져서 너무 많이 개발이 되어서 너무 우리 인간이 그 현실하고 동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이 우리 그 환경의 중요성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무의식적인 그런 아파트 하나 짓고 뭐 이런 활동이 사실 그런 활동의 결과로서 이 많은 생명들이 멸종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느 순간 정말 그 우리의 이러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쾌적함이 그러한 그 멸종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좀 지탱하기 어려울 단계가 올 것이라고 좀 예측해요. 저는 정말 다큐 추천해요. 저는 늘 다큐 보면서 살아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뭐 요즘에 그뭐 정말 다큐 채널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본 다큐 채널 아니 다큐도 아니고요. 제가 페이스북 보면은 난 정말 그거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별거 아니고요. 이 맹금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독수리라든가 매라든가 이렇게 커다란 새가 자기 새끼 태어나면 이 병아리잖아요. 병아리한테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쥐 같은 거 잡아와 가지고 아니면은 물고기라든가 이제 그걸 잡아서 이제 이걸 먹이는데 한게 아주 평범한 동영상이에요. 어딘지 다볼수 있는 동영상인데 나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일단은 너무 재밌어서 그냥 너글 잊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너무 그걸 보면서 얘네들의 인지가 얼마만큼 발달했는지 왜냐하면 있잖아요 이 엄마가 보니까 이 처음에는 이렇게 병아리처럼 작아요. 그러니까 얘가 먹을 수 있는 그 먹이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고기 같은 것을 적당한 크기로 굉장히 작아요. 딱 해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다가 안 되니까 약간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먹여주고 한번 몇번 먹이다가 얘가 잘 이렇게 자꾸 토해내고 그러니까 다시 또 그걸 뺏어서 자기가 먹어버리고 조금 더 적게 찾아서 다시 먹여주고 아니 있잖아요 나는 정말 그이이큰 새가 이 맹금류 큰 새가 야그 정도의 그런 이 이제 자기 새끼의 능력을 다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먹이를 자세히 그 처리를 해줘서 우리 아이한테 그 유아식 먹여주듯이 그걸 보면서. 생각보다는 이 동물들이 각자 자기 나름의 영역에서 얼마만큼 정말 뛰어난 존재인지 정말 동물의 행동을 볼 때마다 전 너무너무 놀라고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 책보다도 그런 사실 유튜브 그 굉장히 좋은 그런 컨텐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유튜브 컨텐츠는 조금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약간 편향되어 가는 경우가 좀 이렇게 얇은 경우가 있는데 좀 지식이 그래도 한번 저는 그래서 주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위키피디아 바로 가서 주로 그쪽 내용을 많이 이렇게 보거든요. 윌리엄 해밀튼이 아닐까 생각해요. 참 일단은 제그 강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다윈 이후로.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 생각을 많이 바꾼 어떤 협력에 대해서 이런 집단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그분은 굉장히 좀 뛰어난 학자이기도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도 많이 연구하셨던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런 분이라서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진화는 사실 너무나도 좀큰 학문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멀리 있다. 나름 사악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늘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생명체에서도 지금 늘 우리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난 이게 늘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진화가 이만큼일지 뭐 그것은 뭐늘 바뀌지만은 있잖아요. 그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